가장 혐오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내게 강가 뒷평화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 내가 가장 혐오했어요. 뭐 드럼 얘기 나오면 막 존재하고 판단하고 막 아무도 모르면서. 네.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만 정동 YWC의 강당에.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남들 앞에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침튀기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몇 주 뒤에 제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네. 저는 그때 배웠던 것이 지금 제가 찬양 사역 하는데 정말 파운데이션이었어요. 특히 이제 윤하원 선생님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지휘자셨는데 네. 정말 그분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 그 교회 갔어요. 그냥 막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요나가 그냥 하나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정말 너무나 작은 규모의 찬양대. 제 기억에 10명도 안 되는 찬양대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몇 달 안에 그냥 30~4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담임 목사님이 괜히 힘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찬양 인도도 부탁하셨고. 네. 꽤 오래전에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 음악 목회자로서 찬양대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성화나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기와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가 하는 모든 말, 너의 얼굴 표정, 너의 몸동작 모든 순간에서 내가 너희 찬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다. 제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깨어졌어요. 그냥 섬기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했지 제가 하는 말과 입은 얼굴 표정 나의 뭐든지 한참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한참 울어가지고 이제 눈이 밤팅이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음악 사역 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들어가기 5분 전입니다. 동기부여와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썩는 물이 되는 거죠. 찬양대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까딱 잘 못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찬양대니까. 찬양팀이니까. 또 와서 우리 또 찬양 인도해야 되고 또 찬양대는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성, 뭐 개회성부터 시작해서 기도성,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 축도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루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찬양대원들이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되죠. 찬양대를 몇 년 동안 하셨죠? 근데 그 얘기는 저랑 한 횟수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진정한 찬양대를 하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탁 듣는 순간에 제가 그분은 몰랐지만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핑 고였었어요. 저희는 예배음악 사역원이라고 불러요. 네. 예배음악 사역원에 쉐키나 뮤직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 학원인데 네. 조금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미래의 오케스트라 단원,
미래의 찬양대원, 미래의 찬양팀을 네.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재정적인 네.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되어지는 그 뭐 획기적 음악쌤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잘 보시면 전통음악은 전통음악끼리만 모여요. 찬양대 사역은 찬양대끼리만 모이고 경배와 찬양은 또 경배와 찬양끼리만 모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음악이 조화를 가지고 발전하기가 좀 어렵죠.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과 현대에서 얼마든지 가져와서 그 교회에 맞게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서 어디로 가든지 그 교회에 맞는 예배 스타일, 그 교회에 맞는 음악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네. 이제 그게 목표죠. 네.